이번 축전에는 전국의 건설부문 건축가들과 건설 기술자들, 과학교육부문 일꾼들과 대학생들이 제출한 건축 설계 현상 모집 작품들과 과학 논문들, 프로그램 및 다매체 작품들이 출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축전을 통하여 건축 설계 형성에서 저용화 예술화가 잘 반영되고 그리고 인민들이 기회에 맞게 섬 편리성, 섬 미확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데 중심을 두고 건설이 대번영기를 일으켜 나간 데 적극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평양도시기술연구소에서는 제14차 어울 건축 축전에 평양 심벌한 본부 인능 이동에 대한 구역 개발에 대해서 출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에서 우리는 구역 개발 구역 설계에서 산림지구 배치와 공사건물 그리고 구역 내부 녹지 공간과 이런 봉사 건물들이 배치해서 이전 낡은 형식과 분과 무슨 벗어나서 구역 내부에서 이런 봉사 기금들이 집약화가 시도되도록 계획을 함으로써 새 세계의 역에 맞는 그런 구역 개발 현대화의 표본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